안녕하십니까. 박병호입니다. 날씨도 더워지고 있죠, 슬슬. 네, 밤바리도 가기 좋은 날씨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좋은 날씨에 아니나 다를까 장기간 방치되어 있었던 400cc 화석 바이크 아시죠?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 우측 상단에 링크 걸어 두겠습니다. 한번 관심 있으시면요,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00cc 화석 차주가 탁송 요청을 했습니다. 본인이 이제 있는 지역으로. 뭐 그렇게 먼 지역이 아니라서 간단하게 밤바리 겸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근데 이제 뭐 아무래도 연식이 있다 보니까 뭐 몇 가지 불안정한 감이 있긴 있지만 뭐 대체적으로 만족스럽게 타고 갔다 왔습니다. 아무래도 쿼터급 바이크의 엔트리 모델이다 보니까 이제 브레이크라든가 뭐 몇 가지 서스펜션이라든가 뭐 이런 게 사실 좀 좋진 않은 것 같아요. 브레이크는 밀리고 서스펜션은 출렁출렁거리고 밸런스도 뭔가 염가형 저렴하다 보니까 프론트가 듀얼 디스크 브레이크, 더블 디스크죠. 더블 디스크 브레이크임에도 좀 밀리는 감이 있고 CB400하고 비교를 할 차량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솔직히 출력과 브레이크 특성 뭐 이런 것들 다 따졌을 때 CB400이 훨씬 우세한 편이에요. 심지어 얘는 6단이 아니고 5단이라서 고속기에 항속 주행할 때 CB400보다는 RPM을 좀 많이 사용해야 되더라고요. 그 속도 대비 이제 RPM을 많이 사용해야 되다 보니까 사실 뭐 그렇게 투어 그리고 크루즈 운행, 그러니까 항속 주행에 특화된 바이크는 아닌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느낌은 그냥 올드 공유냉식 화석의 감성, 그거 말고는 딱히 큰 장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해당 모델은 2007년까지 생산 판매가 되었던 것으로 나오는데 지금 요 모델 탁송 중인 요 모델은 95년식 모델로 추정이 됩니다. 2007년까지 생산 판매했었던 모델이기 때문에 후속 자체 구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돈만 있으면 돼요. 다 구해져요. CBR400RR보다 부속 구하기가 더 쉬운 차종이 되겠습니다. 의외죠? 야마한데? 네, 근데 물론 가격은 부속 가격대는 굉장히 사악한 편입니다만 돈만 있으면은 이제 복원 복구가 가능하다는 점이 봤을 때 굉장히 메리트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CBR400RR 같은 경우는 재고가 없어가지고 부속 뭐 어려운 부속들도 덜어 있기 때문에 부속 수급 상황은 혼다답지 않게 조금 안 좋지만 뭐 XJR400 같은 경우에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다만 국내에 매물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솔직히 이런 모의 매물의 존재를 이 차종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은 많이 안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갔는데 이제 같이 갔던 라이더 차주가 갑자기 좀 컨디션이 안 좋아져서 라이딩이 힘든 상황이 돼서 본의 아니게 갔다가 제가 또 이거 타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확실히 GSR750하고 S1000하고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 S1000을 타고 갔다 왔었던 경험을 봤을 때 야, S1000이 얼마나 편안하게 잘 만든 오토바이인가 하는 게 새삼 다시 깨닫게 됩니다. 부족한 영상입니다만, 네, 짧게 준비해봤습니다.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건강 최우선인 거 아시죠? 건강히 잘 지내시고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빠바!